아무래도 모니터만 보면서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면서 이렇게 썼던 배경들인데 어떻게 나왔을지 너무 궁금하고. 뭐 이런 컵들도 진짜 카페에서 있는 것 같아요. 이것도 요즘 유행하는. 그러니까 이거 은강이가 이거 스킨의 바리스타. 네. 어린이. 감사합니다. 이 명함도 약간 유리답게 재생용지를 사용한 환경을 생각하는 오늘 되게 꿈꾸는 기분이에요. 네. 오피스텔이 좀 궁금한데 좀 원작에 많이 그리진 않았거든요. 근데 이제 드라마에서는 유리의 그 생활 공간도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려주세요. 여기서도 안 해놨네요. 되게 법정에 있고 가면 안 될 것 같은 변호사라고 생각하면 있지 않을 것 같은 화려한 패턴. 네, 그게 진짜 유리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. 되게 디테일이시네요. 진짜. 네. 진짜 젤리가 좀 남았어요. 아, 영광? 어머, 디테일. 우와, 진짜로. 실제로 이렇게. 소품팀 진짜 미술팀 열일하시는 것 같아요. 되게 인테리어가 감각적으로 막 잘 되어 있어가지고, 여기서 유리가 진짜 옷 갈아입고 이렇게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.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저희 그거 보셨어요? 아, 귀여워. 너무 귀엽다. 너무 이태리님. 이상으로 너무 구현이 잘 되어 있어서 열심히 만들어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가 라면 맛집. 네. 정원의 이거 되게 약간 정우의 천재야. 천재와 변태는 한 천재. 약간 진짜 저거가 읽을 만한 뭔가 약간 소년 만화네요. 그리고 읽고 방출하지 않고. 아, 그러게. 이거 쌓아놓으시구나. 피규어. 네. 이것도 언급 해도 되나요? 그 중에서 정우가 네. 백수, 그냥 백수가 아니라 소설을 쓰는 백수지만 약간 무시를 당하는. 그러니까. 근데 원작에서는 또 차이점이 원작에서는 웹툰을 그리는. 맞아요. 그 웹툰도 무시를 당하는. 내가 투자해서 실패한 데가 여기밖에 없어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희가 잘 만들어 볼게요. 감사합니다. 아, 아니에요. 원작에서는 초록색 추리닝만 입는 설정이거든요. 근데 여기서는 이제 빨간색 막 무지개 색깔로 다 입으실 거라 어떤 색깔 추리닝 입고 나오실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트를 입고 나가시니까 진짜 너무 멋있으세요. 이거요. 이거 다 공권력 그 남용이요. 여기 잠깐. 아, 형님도 있었지. 또 실제 연기하시는 거 보니까 엄청 생동감이 넘치고 너무 멋있으실 것 같아요, 배우분들이. 정말 많은 분들의 정성과 노력과 땀과 세세한 소품 하나하나까지 그런 게 다 녹아있는 거를 제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되고 또 배우분들, 감독님, 제작진분들 정성이 다 모여서 만들어지는 드라마라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엄청 더운데 배우분들, 제작진분들, 감독님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끝까지 건강하게 촬영 잘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. 멋대로 살아라. 화이팅! 하나, 둘, 셋. 열어봐도 되나? 아, 비어있어요. 와, 화이팅!